열린민주당은 오늘부터 2021년 4월 재보궐선거에 도전할 후보를 당원과 국민들로부터 추천받습니다. 21대 총선 때와 마찬가지로 당원과 국민이 직접 후보를 추천하고 결정에 참여하는 열린공천 방식을 통해 유권자의 선택을 받는 것입니다. 열린민주당은 오늘부터 이번 주 금요일까지 당원을 대상으로 문자를 발송해서 1인당 3명의 후보자를 취합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추천은 서울과 부산 등 해당 지역구에 거주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다음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21일부터 25일까지 SNS 홍보를 통해 참여 의사를 밝힌 시민이 추천한 후보자를 취합하게 됩니다. 중복추천의 경우는 한 표로 계산합니다. 추천 후보군의 의사를 확인해서 경선 대상이 확정되면 1대1 토론, 전문가 간담회, SNS 홍보전 등을 통해 경선 일정을 진행한 후에 전당원 투표로 열린민주당의 후보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기다리고 기대합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